지방선거 누가 뛰나 시간입니다. 오늘은 서울시장 후보군을 살펴봅니다.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모두 6명이 후보자 등록을 마쳤고 국민의힘에서는 3명이 공천을 신청했습니다. 김대우 기자입니다. 먼저 더불어민주당입니다.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현 국회의원, 김진애, 정봉주 전 국회의원 등이 서울시장 본후보 자리를 놓고 대결을 펼칠 전망입니다. 송영길 전 대표는 지난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서울시장 선거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. 지방선거 승리에 마중물이 필요하다면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는 게 당대표를 했던 자신의 숙명이라고 밝혔습니다. 박주민 현 의원 역시 7일 SNS를 통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. 세대교체와 시대교체를 강조하며 73년생, 5살 소리 아빠인 자신이 더 젊고 더 새로운 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김진애 전 국회의원은 상대적으로 일찍 서울시장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.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한편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하는 서울시장이 되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. 정봉주 전 국회의원도 광역단체장 후보 공모에서 서울시장 후보 신청을 마치며 서울시장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. 이 밖에 김송일 전 전라남도 행정부지사와 김주영 변호사가 등록을 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쟁은 6파전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.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재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. 오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기본 토대를 다지며 만들어온 변화가 흔들림 없이 추진돼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밝혔습니다. 또 이영균 씨와 최용석 씨도 서울시장 후보자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. 정의당에서는 권수정 현 서울시의원이 서울 전면 수정을 내세우며 일찌감치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.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.